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이 벌써 5일이 지났네요. 오늘은 그 새해를 맞이하여 2021년 12월 31일 날 2시에 개통된 도로가 있습니다. 우회도로인데 토당동에서 원당을 거쳐서 관산동까지 가는 약 9.5km 정도 되는 도로거든요. 이곳을 이제 개통하기 하루 전날입니다. 작년 21년 12월 30일이죠. 이날 그 개통 하루 전이기 때문에 다 못 끝난 작업을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입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곳이 토당동에서 진입하는 곳이거든요. 행주대교에서 오는 방향에서 원당 들어가는 길이에요. 파주 쪽 방향입니다. 예전에 여기서 합치셨었는데, 자, 이제 들어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행주에서 들어오면은 곧바로 지금 이렇게 보면은 라바콘이 설치되어 있죠. 요 사이로 들어갑니다. 자, 왼쪽이 파주에서 오는 길이고 요 사이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라바콘 사이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공사할 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왼쪽에 중앙선 위에 보면은 어떤 망이 설치되어 있죠. 철망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저거를 이제 차광막이라고 부르거든요. 저 차광막의 역할은 무엇이냐? 서로 마주보는 차량들의 불빛을 막아주는 거예요. 서로 교행하는 차량들의 불빛을 막아줘서 눈부심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재죠. 저게 완전히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저거 제가 다 배포를 해서 설치가 끝난 건데 마지막에 들어가는 작업이죠. 저기 항상 보면은. 그래서 항상 공기에 쫓기는 작업일 수밖에 없죠. 지금 방금 이정표도 보셨지만 지금 이제 이 도로가 일산으로 가는 중앙로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서울로 나가는 행신동 그리고 수색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교차로가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토당 IC라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일산 빠지고 그 다음에 주교 IC가 한 군데 있고 또 더 지나서 중간에 낙타국에 있는 곳에 한 군데 빠지는 데가 있고 마지막에 관산동 쪽에서 빠지고 한 4군데 정도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저는 조금 좋아졌어요. 제가 맨날 출퇴근하는 길이 막힌 부분이 있었는데 이 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저는 이제 집에 갈 때 예전에 10분 걸렸으면은 퇴근 시간에 차가 많이 막혀갖고 한 15분 정도 걸렸었는데 이제는 한 10분 안에는 갈 것 같아요. 이 도로 공사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한 17년 정도 걸렸습니다. 도로 공사 완공되기까지 17년 정도 걸렸어요. 2004년인가 시작을 해갖고 21년도에 끝났으니까 17년 정도 걸렸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죠. 지금 제가 정방향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도로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 반대 방향에 차들이 많이 서 있죠. 지금 저 앞에 뭔가 장애물이 있는데 무엇인가 보니까 개통식으로 아마 여기서 할 것 같아요. 현수막이 붙어 있죠. 12월 31일 날 개통을 한다고. 자, 지금 부지런히 차들이 왔다 갔다 하죠. 지금 보시면은 덤프트럭이 지나가는데 덤프트럭에도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2022년부터 건설기 요금이 인상된다고요. 지금 덤프트럭 등 다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지금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재 내려놓은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갖다가 오늘 또 마저 배포를 해드려야 되죠. 이날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자, 이제 이 도로는 지게차로는 아마 들어올 수 없는 도로일 것 같아요.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하니까
지게차가 들어오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최후의 주행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가 1차 예전에 공사 끝났을 때 그때도 제가 한번 투입돼서 가로등도 내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후로 정말 오랜만에 준공이 됐군요.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오른쪽에 아파트 쪽 보이는 쪽이 화정동 쪽이죠. 중간에 논밭도 많이 있고. 자, 아무도 없는 도로를 달리니까 상쾌합니다. 이제는 여기 토장동에서 관산동까지 가는데 아마도 9km 정도 돼, 9km, 10km가 안 되니까 뭐 10분 안에 가겠죠. 60km로 달려도 10분 안에 가는 도로가 됐습니다. 지금 관산동 가려면은 39번 국도를 따라가면은 신호등이 많아갖고 관산동까지 가는데 한 30분 걸릴 거예요.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됐죠. 자, 지금 불삭기도 오고 부지런히도 지금 다니고 있죠. 그 전에 요거 차각막 작업할 때는 중간중간 이 중앙분리대가 뚫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다 막아져 있어갖고 도로를 반대쪽으로 가려면 교차를 통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이제 이거 개통하는 날 하필이면은 그 마두역에 고층 빌딩에 기둥이 무너졌죠. 그래서 모든 그 집중이 그쪽으로 되는 바람에 이곳이 지금 소외된 거예요. 개통하면 이 정도 도로 개통할 것 같으면은 좀 지역에서는 그래도 꽤 이슈거리가 되는 건데 뉴스거리가 되겠죠. 근데 그날 하필이면 그날 건물 기둥 붕괴로 인해서 뉴스에서 못 찾아보는 것 같아요. 기쁜 날인데 어두운 일이 터진 거죠. 그 건물은 저도 예전에 우리 그 친구들이 7080을 좋아해서 저도 한번 같이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단골 7080이 거기 있었거든요. 우리 친구들 다니던. 이제 그 건물이 언제나 안전 진단을 받아갖고 다시 오픈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날인데 개통식 한 날이 그날과 겹쳐갖고 아 지금 이거 주교교차로죠?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거 주교교차로에서 저쪽 건너편 도로로 가려면 이 주교교차로에서 내려가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지금 이제 물건 첫 번째 목표지는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 지하차도 아래 자재가 있어요. 그 도로가 이제 파주문상관 도로일 거예요. 아마도 일단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도로인지 저도 이제 지도가 낯설지 아직까지는. 이곳이 아직 네이버 지도에도 이 도로가 완공된 걸로 나오진 않습니다. 자, 이제 여명이 밝아오고 있죠.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현재 8시에 저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완전히 해가 밝아오지 않았군요. 여기 이제 불이 반짝반짝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다들 바쁘죠. 마무리 공사 때문에 개통을 하루 앞두고 있기 때문에 파주까지 21km네요 이곳에서. 자, 모두들 지금 바쁩니다. 지금 이분들은 이정표 공사 하시는 분들인가 가로등 공사 하시는 분인가 하여튼 바빠요. 이제 새로 개통되는 도로를 지금 왼쪽에 보면은 중앙분리대 위에 아직 차각막이 설치가 안 돼 있죠. 이런 곳을 이제 다 마무리 지을 거예요. 오늘 마무리 지어야지 내일 개통을 하겠죠. 자, 이제 여기서 내려가면은 고양시청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제 사무실에서 고양시청 가는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훨씬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보통 때, 물론 이제 지게차 기준이 아니고 승용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도로가 뚫리기 전에는 고양시청까지 한 15분 정도 걸렸으면은 지금 상태로는 10분 안에 가겠죠. 5분 정도 단축이죠. 짧은 거리에서 5분 정도 단축이라는 거는 굉장한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신호등이 한 5개, 6개 정도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는 신호등이 없잖아요. 자동차 전문가 보니까요. 이 우회도로의 역할이 앞으로 굉장해질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요즘 제가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은 이 합류 지점에서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차가 많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이 도로가 활성화가 안 됐는데 이제 금방 또 이제 이것도 막히는 곳이 생기겠죠. 합니다 지금 곳곳에서 저기 바브캣이 또 도로 청소도 하고 있고. 휀스 자재도 제가 어저께 와서 또 한 차 또 실어주고 내려주고 했습니다. 이제 그분들도 지금 작업들 하고 있고 아직 군데군데 자재가 몇 개씩 깔려 있죠. 평상시 때 이제 저쪽 길로 가게 되면 지게차로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신호 잘 받으면 15분이면 오는 거고 신호 안 받, 못 받으면 20분 정도 거리는 정도 위치인데 지금 약 10여 분 만에 10분 정도 만에 이곳에 도착했어요. 지금 열심히 청소하고 계시죠? 사실은 제가 어젯밤에도 7시 정도에 와서 잠깐 작업하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밤에도 작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내일 개통을 해야 되니까 다들 바쁜 거예요. 어쨌거나 저는 이제 그 새해 첫날 강화도를 지나서 성모도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가면 이제 보문사란 절이 있는데 그곳에 한번 가봤습니다. 갔는데 성모도도 이제 섬이 아니죠. 성모대교라고 이제 강화도와 연결되는 다리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육지화가 됐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곳에서 호박 고구마를 사갖고 올라 그랬는데 고구마가 다 팔렸을 정도니까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셨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올해는 좀 코로나도 좀 없어지고 코로나가 없어지지 못하더라도 그 세력이 약화돼갖고 좀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작하자마자 확진자가 많이 늘어갔고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가 됐는데 각자들 잘들 지켜가면서 이 코로나를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일상이 너무너무 그리워요. 지금 3년째죠 아마. 정말 징그럽습니다. 어디 해외여행도 한번 가고 싶고 막 이런데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곳은 이 정도 거리는 제가 지게차로 잘 오질 않는 곳이에요. 원래는 이 도로를 이렇게 작업하다 보니까 그 제가 돌아오다가 지게차 하나 만났는데 그분은 이 도로 끝에 관산동 쪽에서 보면 사리현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가 시작점과 저쪽 시작점과 나의 이쪽 시작점에서 출발해갖고 도로 중간에서 만난 거죠. 처음 있는 분이었는데 제가 꼭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지게차로 원래대로 오게 되면 한 25분 정도 되는 곳이에요. 25분 정도 걸립니다. 이곳까지. 빨리 와도 25분 정도 걸려요. 웬만하면 잘 안 오는 곳이죠. 지금 저 오른쪽에 보면은 아파트가 하나 보이는데 거기까지도 제가 와본 적은 있어요.
끝에는 이제 원당에서 식사동 쪽 넘어가는 그 길입니다. 80km 제한속도니까 만약 제한속도로 달린다면은 초당동에서 간산로까지 10km 잡고 10분이 안 걸리겠죠? 이렇게 새 도로를 밟고 달리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지금 저 위에 보이는 도로가 아마도 파주문산 가는 그 고속도로일 거예요. 저 도로는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차로 한번 승용차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 도로 공사할 때도 제가 강매동 쪽에도 몇 번 올라갔었죠. 자, 이제 거의 목적지는 다 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도 왼쪽에 보면은 차각막이 하나 설치가 안 돼 있죠? 이곳에 다 차각막을 설치할 거예요. 지금 이쪽에 한 다발 있고 도로 건너에 한 세 다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한 다발을 뿌려주고 다시 건너가서 세 다발을 작업을 할 거예요. 사실 작업하는 거는 별거 없습니다. 제가 지게차가 들고 있고 저기서 이제 작업자분들이 쭉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그 위치에다가. 그러면은 또 다음 팀이 투입돼갖고 그거를 조립을 하는 거죠. 이날 참 굉장히 손이 시려웠을 것 같아요. 날씨가 꽤 추운 날이었잖아요. 12월 30일이면은 영하 10도 이상 내려갔죠. 자, 요거 오른쪽에 있는 저거 이제 한 다발밖에 안 되거든요. 저거를 여기다가 이제 뿌릴 거예요.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작업이기 때문에 작업할 게 많진 않습니다. 그동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작업할 게 많지가 않아요. 요 오른쪽에 있는 거 한 다발 뿌려주고 건너가서 차에다 한두 다발 정도 실어주고 한 다발 정도 뿌려주면 아마 작업이 끝날 것 같아요. 별로 작업이 많진 않죠. 이제 현장에 도착해갖고 작업자분에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당한 위치에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를 실을 거기 때문에 일단 요 차에 있는 거를 내려놓고 저 차에다가 다 실을 거기 때문에 일단 차에 있는 거 내려놓을 거예요. 작업하는 거는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를 들고 가야 되는데 지게발을 꽂을 수가 없어요. 지금 손으로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지게발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게발이 들어가도 저 자재가 좀 쓰러져 있어갖고 아마도 손으로 다 까대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돼. 발을 갖다 집어넣는데 저기 쓰러져 버리죠? 이거 답 안 나오죠? 손으로 까대기 하나밖에 없죠? 까대기가 빠릅니다. 이럴 때는. 조금 불편하긴 해도. 처음에 자재를 이게 묶여서 밴딩 쳐갖고 잘 났었는데 이걸 사람이 옮기다 보니까 그 밴딩을 풀어갖고 이렇게 옮겼거든요. 그걸 밑에 뜰 때 지게차가를 뜨게 해놨으면은 좀 쉬웠겠죠? 이제 요 갔다가 저 앞에서 뿌려놓고 올 겁니다. 저 왼쪽에 하나도 안 돼 있죠? 여기부터 뿌리면서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분이 두 사람이 이렇게 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가고 어떻게 보면 뭐 어렵지 않은 작업인데 이런 작업도 이렇게 사람과 같이 작업을 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람과 작업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가 긴장을 하고 작업합니다. 왜냐하면 제 발이 지게발이 저 앞에까지 나와 있는데 그
그 앞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지게발에 사람이 닿으면 안 되겠죠. 굉장히 사실은 사람과 작업할 때는 언제든지 긴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날씨가 추우면은 다 못 보게 되죠. 주의를 또 기울이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굉장히 다치기가 쉽죠. 손이 다 얼어 있기 때문에 살짝만 부딪혀도 굉장히 또 고통스러웠거든요. 지금 제 지게발이 많이 나가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또 사람이 들기 좋게 지게발을 들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죠. 이거 조정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또 이 속도를 보조를 잘 맞춰줘야지 작업이 빨리 끝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다발은 거의 다 놓은 것 같아요. 이제 몇 개 안 남았고 요거를 갖다가 내려놓고 이제 길을 건너갈 겁니다. 길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아까 그 원당 그 주교 아이씨 있거든요. 그곳으로 내려가서 건너가야 되죠. 지금 건너갈 길이 없습니다. 지금 내려놓자마자 바로 또 조립이 시작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저분들도 마음이 급하시지만 저도 마음이 급합니다. 내일 개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두세 개 남았어요. 요거는 이제 여기서 내려놓고 길을 건너갈 거예요. 자, 이제 저는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건너가서 이제 자재 남은 것만 처리해주면은 제 작업도 끝나고 이분들도 오늘 무사히 작업이 끝나겠죠. 자, 이제 이 도로는 지게차가 오는 도로가 아니죠. 이렇게 역주행으로 또 달려볼 수 있는 상황은 없을 겁니다. 저 멀리 해가 떠오르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날이죠. 이 도로 개통하는 날.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도로는 이제 몇 10년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수십 년을 여기서 도로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전에 이곳이 도로가 아니었는데 그 시작 아닙니까? 시작. 중요한 날이죠.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동영상이 좀 길더라도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 많이 줄이긴 했는데 길지만 천천히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 새해 첫 동영상에 새로 이제 개통된 도로를 달리는 이 기분. 아주 또 감회가 또 남다르죠. 요거 이제 이 동영상을 한 10년 후에 보게 되면은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이 제 유튜브 동영상이 하나의 그 저의 역사책이라고 보면 되죠. 저의 역사책입니다. 지게차 유튜버면서 이게 하나하나 제 역사를 역사책이죠. 저의 발자취고 저의 추억이고. 나중에 도로가 개통되고 이곳을 제가 많이 지나다니게 되면은 또 다른 감회가 있겠죠. 이곳에 작업하던 그날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아마도 지금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차각막들을 제가 아까 그분들하고 다 배포를 한 거예요. 물론 전체적인 구간은 아닙니다. 아까 갔던 곳이 제가 갔던 곳의 끝입니다. 아,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갔는데 그 이후부터는 아마도 사리현동 쪽에서 오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원당 쪽에 있던 지게차가 투입됐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른쪽에 그 자재가 있는데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빠져버리면 되죠. 올라오는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평상시 때 개통대로는 해볼 수 없는 그 주행이죠. 역주행 올라오는 쪽으로 내려간다는 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이것도 기분이 또 짜릿하네요. 지금 오른쪽 멀리 보이는 게 요진시티입니다. 요진시티 이쪽 그 일산 동구 쪽에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할 수 있죠. 아파트입니다. 이건 그 가장 높은 곳이에요. 일산 동구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고양시에선 다 보여요. 어디서든지 이제 올라오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죠. 이곳에서 이제 여기서 돌아버리죠. 회전합니다. 지금 이곳으로 나가면은 원당 어울림누리가 있는 곳이에요. 어울림누리 입구에 주교 IC가 있습니다. 이제 그 방향 감각이 나오시죠? 이 정도면은 이쪽에 계신 분들은 다 여기가 어딘지 알 거예요. 여기도 지금 도로 뚫리기 전에 제가 여기서 흉간 하차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것도 이제 동영상이 있긴 있습니다. 풀 동영상으로 찍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아래에서 작업을 한 거였죠. 벌써 몇 년 된 것 같은데 이제서야 도로가 완공이 되는군요. 이제 이곳에 올라가서 고구마 실어주면 작업이 끝나죠. 이렇게 해서 2021년 이게 이제 마지막 공사였어요. 이날이 이제 마지막 공사였어요. 그리고 나서 1월 2일까지 푹 쉬고 다시 이제 1월 5일이 되었죠. 자, 이제 저 해는 작년에 떠오른 해입니다. 올해의 해가 아니에요. 어쨌든 이번 2022년에는 코로나도 물러가고 모두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또 돈들도 많이 버시고 우한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들 건강하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제 동영상은 계속됩니다. (국도 39호선) 고양 국도 대체 우회도로 토당에서 관산까지 약 9.34km의 이 도로는 2004년 4월에 착공해서 약 17년 8개월 동안 총 사업비 2200억 원이 투입된 도로이다. 이 도로는 2021년 12월 31일 날 2시에 정식 개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